화장할 거면 화장하던가, 씹으릴 거면 씹으리던가. 존내 땡구리 아니냐고요? 같이 아, 촬영하고 있어. 씻고 올게요. 입냄새 난다. 짜증나게 너무 아프잖아. 저는 이렇게 씻고 왔고요. 헐크림 바르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 흘렸어 샹. 에이씨 아메리카드 내외쉬미드 의견은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스킨케어는 요거 그린그린 티트린 토너를 다 써가지고 요거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닥터메디오 이름이 좀 어려워 얘는. 시카스킨 리페어 하이브리드 에센 토너인데 요거는 저의 사랑 너의 사랑 제 최애 유튜버인 진진님 마켓에서 공구할 때 산 건데 지금 2통째인데 얘는 너무 좋아요. 닥터메디오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는데도 그냥 제가 진진님은 믿고 쓰기 때문에 요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닥터보다는 살짝 에센스 스킨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찹찹찹찹 찹토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쁜 성분이 없고 이거 하나에 거의 10,000원꼴로 판매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더워. 요즘 진짜 여러분 너무 덥지 않아요? 잘 흡수시켜주고 언제나 그렇듯 웰라쥬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걸로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한 번 반 정도만 펌핑해가지고 발라주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덥고 다시 여름이니까 제가 피부가 또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조금 분량 늘리려고 길게 찍으려고 스킨케어까지 하는 나의 센스! 또 언제나 그렇듯 구달 맑은 어성초 수분 진정 크림. 진정 수분 크림. 요즘 저의... 누구야? 요즘 저의 데일리 스킨케어는 이렇게 해요.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산뜻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정밀하게 모두 기다립니다 아는 것을 운명이라기에 모두 다 정해진 듯이 고통의 사랑도 한 요 정도에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오늘은. 와 진짜 너무 더우니까 이게 화장할 맛이 안 나네? 그래서 오늘 겟레디는 그나마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사용했을 건데 뭐 최근에 구매한 거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 삥꾸삥꾸 말고 요 그리너리한 거 진짜 리얼 수분감이라서 여름에 쓰기 진짜 좋거든요. 컬러도 예쁜 민트색이에요. 얘가 진짜 수분감 쩔어요. 여름철 선크림 찾으셨던 분들 백탁현상 없고 촉촉한 거 찾으셨던 분들 하지만 유분기는 없는 성분도 착하고 진짜 괜찮아요. 다만 향이 조금 있어서 테스트는 꼭 해보셔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메이크업 제품 리뷰를 안 올린 것도 진짜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 눈썹을 최근에 문신한 것도 있고 다음 주에 이거 리터치도 받으러 가야 돼요. 입술 포진이 나가지고 물집이 지금도 솔직히 윗입술이 다 아직 안 아물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영상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한 80% 나와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영상 찍는 거거든요. 너무 시게 나가지고 이게 도저히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정도로 난 거예요, 미친놈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 진저 컬러 사용해가지고 조금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드 걸어드릴 건데 요거는 이렇게 조금 세게 치면 이렇게 빠져요. 클리오 선생님들 우리 진저 컬러를 난 진짜 버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첫인상은 진짜 좋았어요. 단독 리뷰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짝 모공에 낄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더라고요, 이 자식에. 아쉽게도 나의 픽을, 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또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요거다 보니까 베이스는 저는 평소에 클리오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얇게 바르면 제 피부랑 어우러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머! 폭염. 집에 조금 밝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있다 하시면 얇게 발라보세요. 그러면 나도 지금 조금씩 밝아지고 있긴 한데 최대한 양 조절을 하셔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야. 나 진짜 화장 오랜만에 해요. 아 오늘 그리고 화장 왜 찍냐면 영상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또 나가야 돼요. 뭐 약속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는 영상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모델 뚜기님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
음소가. 뚜기님이랑 이틀 전에 제가 마스크 모델을 촬영을 하고 왔었는데 거기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아무 무늬 없는 흰 무지티랑 슬랙스를 입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집에 짱구를 굴리고 집안을 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왜냐면 제가 의상을 한 3일 전에 알아버렸거든요. 부랴부랴 빅사이즈 매장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빅사이즈 매장이 온라인에 많지만 오프라인에는 흔하지 않단 말이야. 이태원을 제외하고서는 미치겠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좋겠다 했는데 마지막 또 거식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또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샀지 일단은. 두 개 중에 솔직히 하나만 마음에 들었는데 나같이 큰 사이즈인 사람들은 나도 핏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 뚱땡이 주제? 결국에는 하나만 입고 촬영을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아예 입지도 건드리지도 않아가지고 아깝잖아요. 거의 3만 원 돈인데 그래서 오늘 그거 환불하고 아빠가 또 서점에서 부탁한 책이 있으셔가지고 그것도 사다 드리고 또 오늘 형수님이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또 케이크도 사서 와가지고 파티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부는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밝긴 밝다. 생각보다 괜찮다. 요 조라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힌스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최근에 힌스에서 또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가 나왔잖아요. 21호 라이트 컬러가 컬러 미니 컨실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너무 미니미하죠. 힌스 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 21호 라이트. 너무 밝을 것 같아요. 잡티를 가리기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띡한 그런 묵직한 컨실러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얇고 스무스하게 괜찮은데요? 그 대신에 막 커버력이 죽여준다라는 느낌은 모르겠지만 발림성 굉장히 좋아. 피부에 샥 스며드는? 대부분 컨실러들은 피부에 얹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내 피부와 하나가 되는 듯한? 샥! 이렇게 먹어주는?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괜찮다. 이거 어두운 컬러 한번 봐야겠다. 오늘 가가지고. 키르시 블렌딩 DMI 블러 파우더. 이거 진짜 사라지지 않아.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사라질 낌새가 안 보여. 양이 너무 많았죠. 키르시 선생님들 7월에 약속이 조금 많았거든요. 주에 한두 개 정도가 약속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약속을 다 미루거나 파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사적으로 외출하는 거는 진짜 몇 주 만에 외출해요. 알바 가거나 뭐 어제처럼 중요한 촬영이 있다거나 하는 거 빼고서는 외출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피부 잡티는 조금씩 보여도 나는 항상 약간 잡티가 보일 듯 말 듯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피부 표현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는 진짜 이 겟레디 윗미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화장할 거면 화장하든가 씹을 거면 씹으리든가 하나만 해야지 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못하는 것 같아. 눈썹 문신 했다고 했잖아요. 브이로그에도 눈썹 문신 후기가 올라갔는데 정말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돼서 저 혜준쌤 인스타그램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눈썹 문신을 하니까 눈썹을 안 그리는 건 거짓말이야. 지금 1차만 한 거라서 솔직히 근데 안 그려도 돼요 지금. 저는 조금 더 짙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주는 정도로만 뒤에 라인이라든지 요 정도? 여름에 나는 눈썹 문신 너무 편한 것 같아. 저 같은 땀쟁이들은 솔직히 아이브로우가 아무리 지속력이 좋다고 해도 잘 지워지거든요? 저 원래 평소에 눈썹 그릴 때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을 하면서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 아 아이브로우는 언제나 그렇듯 비레디. 정신없어. 왜 이렇게 커피가 새? 뭐야? 어디서 이렇게 새는 거지? 빵꾸 뚫렸니?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02 라몬드 브라운. 이제 주기적으로 눈썹 문신을 조금 해줄까 생각 중. 세 가지 컬러 다 섞어가지고 얼굴 외곽 먼저 쳐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2차 리터치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 눈썹이 완성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마음에 들거든요. 더 예쁜 눈썹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러셔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광대에도 쉐딩을 조금 쳐줄게요. 이 잉크 브이 쉐딩은 써도 써도 줄지가 않아. 페리페라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만드신 게 틀림없어.
그리고 여러분 저 코 피어싱 바꿨잖아요. 링으로. 코 피어싱 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링으로 바꾸니까 살짝 부어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살살 애기 다루듯이 아 주둥이 밑에 쉐딩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해. 이게 요즘 아이 팔레트는 요거밖에 안 써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9 보타닉 무브. 애지게 뽕을 뽑고 있죠. 요 밑에 라인으로만 메이크업 할게요.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오늘 살짝 웜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언더까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화장하니까 재밌어 또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니. 근데 또 하면 뭐해. 마스크에도 존나게 묻고 또 지워질 텐데.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즐기자고. 이 순간을 즐겨봐. 아래서 두 번째 컬러. 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클리오는 다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클리오 선생님들. 쿠션도 잘하셔, 섀도우도 잘하셔, 펄도 잘하셔. 하지만 립은 내 취향은 좀 없어, 클리오가. 음영은 이 정도로만. 마지막 컬러로 라이너처럼. 여러분 나 눈곱이 썬데이 말 안 해줬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애교살. 단종된 매트 포뮬러 아이브로우로. 그린 쪽, 안 그린 쪽. 다르죠? 립은 오늘 3C 조합으로 했는데 립은 제가 스코스코 민스코님이랑 경선님한테 영업당한 3C 블러워터 틴트 레이다운. 진짜 두 분이 너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왔는데 베이스 립은 3C 블러링 리퀴드 립 누드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바르고 요 워터 틴트를 바르면은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겉에만 베이스 립을 발라줄 거예요. 레이다운 컬러가 너무 예쁜 게 여러분들 진짜 존나 예뻐요. 올리브영에서 눈썹 문신해주는 그 누나랑 같이 가서 둘 다 와 이거 사야겠다 해가 진짜 둘 다 동시에 샀잖아요. 핑크 브라운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누드신 요렇게 같이 발라주면 존예 탱글이 아니냐고요. 트레이티 너무 예뻐.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떨지. 블루워터 틴트 제형이 너무 신기한 게 물틴트인데 또 발림성은 물틴트처럼 안 돼요. 물틴트는 입술 중앙에만 착색돼가지고 겉엔 안 되잖아요. 얘는 달라 달라. 얼굴빛을 딱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어딘가 차분하게 내 입술 라인 그대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누드신 컬러로 입술 외곽을 한번? 윗입술이 입술 포진 때문에. 윗입술은 보지 말아주세요. 여기 포진이 다 안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됐고요.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솔직히 오늘 메이크업 존나 예뻐. 오늘 메이크업 립이 좀 다했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